네 거기서 뭐 하는데? 살살 밟고 내려와. 척추 나갔다. 야, 완벽하게 하려고 좀 하지 마라. 네 그럴 능력도 안 되는데 항상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다 조금 삐끗하면 싹 다 손 놓아버렸잖아. 31년 동안 차라리 그때 다 던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갔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다. 어제 저녁에 생각보다 음식을 많이 섭취했다. 예전 같으면 자괴감이 들면서 에이 그냥 아이스크림까지 다 먹어버릴까 라는 생각에 항상 사로잡혔었는데 그냥 동네 세네 바퀴 더 돌고 자면 돼 라고 바로 0.1초 만에 커트해버리고 걸으러 나갔다. 그리고 들어와서 씻고 개운하게 잤다. 그 욕을 해서 미안한데 이 아주 그냥 이 뭐랄까 이 새끼는 틈만 있으면 우리가 조금의 틈만 생기면 야 그냥 다 포기해버려. 야 먹은 김에 그냥 배 터질 때까지 다 처먹어. 미친 듯이 낚시바늘 던지더라. 진짜 미친 듯이. 근데 이제는 우리 알잖아. 낚시바늘 내려오면 말대꾸도 해주지 말고 0.1초 만에 단칼에 잘라버리자. 별로 안 즐기더라. 이번 시즌 데드행 목표 2분 꼭 채운다. 아니 니 잠은 자꾸 왜 눈치를 보는데. 잘하죠. 뒤통수가 반짝반짝하네. 나한테 우리 눈 똑바로 쳐. 미안.